36에 35? 선녀의 터번 일단 알아둡시다. 선대류 북쪽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자, 정체불명의 함대가 얘네인 것 같습니다. 메리다로 오고 있다는 함대. 카르도치. 어, 뭐야, 형편이 없잖아. 이놈이 유령선인가, 설마? 이렇게 약한 애가? 오. 알로나도 1함대. 재밌겠다, 저기 가면. 자, 일단 세이브를 하고. 아까 북쪽, 요 북쪽 도시, 코드 아니면은. 코드 아니면 처칠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누비크 그리고 일단은 자 트루비오로 가서 말도나도랑 함께 싸워봅시다. 재밌겠다. 신대륙은 겔리온이 최고네요. 1함대를 보면은 군용 겔리온이 최고인 걸 봐서는 겔리온이 최고입니다. 자, 일단 트루히유로 가볼게요. 어, 맞붙었다 벌써. 어, 뭐야, 나 혼자 싸워? 아, 뭐야, 안 마주치고. 저 혼자 왔네요. 자, 어, 해적도 오고 있어요. 한대를 격침시키고 한대는 포획합시다. 그래야지 교육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아래 피사기 한번 나오려나? 호르의 레벨이 또 올랐어요. 78입니다 완전 압도하네요. 자, 인사 상태. 돈 많이 준다. 감자, 1등급 감자를 얻었습니다. 자, 카르도치 한번 가자. 아, 제가 전투를 걸어야 되나봐요. 오케이, 만났어. 카르도치 자, 제 실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음악이 좋은데? 자, 일단 포격을 대명제국의 포격을 한번 보여줄게요. 항해사는 다 서양 사람이지만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나오 한나 얘는 한번 1리터로 채워볼까요? 오, 은을 싣고 있어? 감자 버려야지 바다에. 일단은 메리다를 장악해봅시다. 포르투벨류로 무조건 포르투벨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어, 안 되네. 매수 하바나랑 아, 안 되네. 자, 에스칸테가 꼴찌가 됐죠. 자, 이 베라크루스까지 제가 먹겠습니다. 2함대랑 3함대는 별게 없기 때문에. 오, 여기 좀 세다. 배는 세네요. 자, 일단 베라크루스를 차지해 봅시다. 어, 뭐야? 야망이 있는 스페인 남자죠. 영국에서 미국을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기 전에 어, 호드람이었어? 스페인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었죠. 카리브해를 호드람이 가세를 한다? 뭐야, 장난해? 한 척으로 왔어요. 자, 오, 1, 2, 3함대가 다 왔어요. 이거 빡센데? 야, 잠깐만, 이거 선원이 지금 없는데. 베라크루스 지금 침몰 직전이죠. 자, 뭐 얼마나 잘 써는지 보자. 아씨, 안 먹겠어요, 호드람. 이렇게, 오, 뭐, 총을 쏴? 녀석, 이렇게 치사한 녀석이었다니. 자, 너무나 이거 쉽게 게임이 풀리겠는데요? 3함대까지 한꺼번에 있는데, 지금, 일기토가, 오? 잠깐만, 지겠다, 여러분. 일기토가 일단 발생을 했어요. 오, 이겼습니다. 60만원? 계약을 해봅시다. 메리다가 어디야? 자, 역시 독점은 안 되죠. 일단은 수익을 하고 교역에서 은을 봅시다. 어? 아, 이거 1000원밖에 안 하네. 감자 하나 팔게요. 또 있어? 영국 해적. 자, 강하다고? 강하답니다. 남동 15에 61. 가깝네요. 아니구나. 한 요 정도에 있습니다. 15, 61. 오, 이렇게 많이 와. 잠깐만, 이거. 다 몰려와요, 저한테. 그리고, 강하다는 해적 크라이브. 야, 일단은, 오, 배는 훌륭합니다. 아, 얘였구나. 락, 뭐야. 헤비메탈 되게 약한데? 배만 셉니다. 배만. 자, 선을 조금 모아서 갈게요.
풀로 채웠습니다. 선원들을 알피자기 한번 보고 싶네요. 자, 후안 블랑코는 가볍게 한번 제압을 해볼까요? 오, 잠깐만, HP 왜 이렇게 없어? 아이고. 아, 이건 좋네요. 아씨. 선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쉬자. 다른 데 있어라. 아, 왜 이안이 안 나가고. 오, 잠깐만, 선원 67명밖에 안 남았잖아. 오, 겨우 이겼다. 좀 잡시다. 아직 체력 회복이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인데. 회복됐네요. 3일 자니까 아주 팔팔해졌네요. 15에 60일. 오, 이거 기암이 작살이 났어요. 일단 후안 블랭코를 지어볼까요? 자, 이안 등장했습니다. 둘 다 약간 미남이죠. 둘 다 장발의 미남, 백인의. 필살기는 나오지 않았고, 일단 이암대를 괴멸시켰습니다. 이제 저 많은 돈으로 또 함대 다섯 개를 끌고 나오겠죠. 아, 에스칸테를 멸망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 1함대인가? 오, 2함대 바로. 2함대가 원래 후안이었는데 사라져버렸네. 줄리안 페르멜이 3함대의 제독에서 2함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포로 지금 캐논에이드 포가 있거든요. 포로 한번 제거를 해볼까요? 자, 저에게는 지금 어디 보자. 용상이 있기 때문에 철갑선에 그게 강합니다. 자, 공격력이 올라가요. 포격력이 강한 배에다는 게 좋고,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용상 빼고는 전투에 도움되는 상은 없네요. 근데 내구력이 막 회복되기 때문에. 아이고, 마누엘이 고치고 있는 건가? 자, 철갑선이 침몰하기 전에 지칩시다. 철갑선은 이제 구할 수가 없거든요. 자, 고랩에 용사들의 한번 일기토 실력을 맛봐라. 맞죠? 맞죠? 야, 상당히 강합니다. 이 정도면. 자, 게르하르트와 줄리안.
레벨은 훨씬 높아요. 검투술과 HP는 게르라르트 우위. 자, 필살기 나왔죠? 막고 찌르기. 좋았어.